실제 일본 큐슈대 치과대학 연구팀이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이 3.9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요, 치주질환을 더욱더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 남자들이 네. 빨리? 네, 이 입속 세균이 손상된 잇몸 혈관을 통해서 이 체내로 막 돌아가서 그 중에서 음경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면요, 성 기능을 저하시키고 또 증상이 심해지면 관상동맥 같은 큰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지키 박사님, 이 두 분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는데 관리 잘하면 되죠? 네,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치주질환이 부르는 질병, 네. 또 하나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아니 도대체 몇 가지가 치주질환 때문에 무슨 상관이죠? 네, 이 치매로 사망한 사람과 치매 없이 사망한 사람의 뇌를 분석한 결과 치매로 사망한 사람의 뇌 조직에서 잇몸병의 원인균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바로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세포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매를 유발했다고 연구팀이 발표하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아니 그런데 아무리 이를 잘 닦고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도 당뇨가 있으면 치주질환에 걸릴 거 아니에요. 더 잘 걸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건강 지킬 박사가 각종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치주질환을 부추기는 바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네? 뭐예요? 뭐죠?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된장이야? 항아리 아니에요? 이거 뭐야? 옛날에 할머니 뭐야? 집에서 뭐야? 할머니가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데우셨던 거잖아요. 뭐라 그러죠? 약탕기. 약탕기. 보약. 태주 씨가 나와서 대표로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네, 드셔보겠습니다. 좋겠다. 우리 태주의 건강해지라. 예. 와, 김이 나요. 와, 뜨끈한 가 봐요. 진짜 따뜻하거든요. 너무 보약이에요, 진짜. 뭔지 궁금하다. 소리가 왜 이렇게 건강해지는 소리지? 근데 희한한 게요. 왜요? 전혀 안 쓴데? 약이 아닌가? 왜 안 쓰지? 맛이 되게 끝맛이 달큰해요. 근데 전혀 쓴 게 없는데 이거 보약 맞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네. 태주 씨? 원샷했어. 요즘 사실 제가요. 뭔지 궁금하다. 너무나 자주 챙겨 먹는 거예요. 제 건강을 위해서.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이건 흑염소 진행 맞죠? 네. 흑염소 진행 맞습니다. 그래요. 그 맛이야. 그 맛이야. 치주질환에 흑염소가 좋군요. 치주질환 부추기는 당뇨병. 불포화 지방산 풍부한 흑염소로 막아라. 네, 예로부터 이 40살, 40살이 되기 전에 흑염소를 3마리 먹으면 잔병 치레를 안 한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흑염소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박사님, 불포화 지방산은 주로 식물이나 곡류에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흑염소는 육류인데도 이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식품인데요. 흑염소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올레산입니다. 올레산.
네,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당뇨병 환자에게 두 달 동안 이 올레산이 풍부한 식단을 공급했더니 공복 혈당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또한 올레산은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해서 급성 신장병에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남미 가면 신날 때 올레 하잖아요. 맞아. 좋은 거군요. 올레산이 염증에. 네. 연구에 따르면 일부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 중에 잇몸병이 있는 경우 급성 또는 만성 콩팥병의 위험이 3.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니 신장병이 있는 분은 치주염이 있다면 또 올레산이 풍부한 식품을 드셔서 신장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